저기가 깊은 거. 폭포 아닌 폭포예요. 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를. 이제 하악산까지 한 12, 3km 정도 남았습니다. 한 5km 남았고, 별천지 오토 캠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는 5km 정도 남았습니다. 왼쪽이 계곡이에요. 네스터 펜션 캠핑장은 완전히 숲에 덮여 있네요. 여기 또 오른쪽에 캠핑장 있고, 하악산 통나무 캠핑장, 개울 캠핑장. 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많네요. 왼쪽이 계곡이에요. 빠르게 사람들 추월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목적지까지는 한 2km 정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것은 넓은 다락방 펜션 민박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내비게이션으로 찍었습니다. 오른쪽 왼쪽 전부 다 펜션 캠핑장만 있습니다. 여기 유원지가 하나 나오네요. 패밀리 유원지라고 나옵니다. 왼쪽에는 금달의 캠핑장. 이제 목적지까지는 1km 조금 더 남았고요. 두릅나무 유원지가 나옵니다. 사람들 여기도 많고요. 계곡에 물이 좋네요. 솔레움 펜션도 나옵니다. 이제 한 1km 정도 남았습니다. 목적지까지는 지금 이제 한 2-300m 정도 남았습니다. 넓은 다락방 펜션이라고 나옵니다. 찾았습니다.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하천군 산해면에 걸쳐 있는 화악산 계곡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을 찾는 것은 화악산 계곡의 정상에서 내려오는 수심 깊은 계곡의 물놀이 포인트 다섯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는 3m가 넘는 물놀이 장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넓은 다락방 펜션이라 델핏 떠나수 펜션 깊은 산 계곡 산장을 치시면은 우리 바로 진입하면 넓은 다락방까지 안내해요. 지금부터 하악산 계곡의 수심 깊은 펜션인데 물놀이 장소를 저와 함께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차들이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여기 사람들 올라오는 곳 이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계곡에서 물이 이제 내려오는 것 같고, 여기 무조건 구민조끼 입고 들어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차갑네. 물로 들어왔는데 자, 계곡이 이렇게 되는데 물이 굉장히 차가워요. 사람들 덜덜 뜨고 있어. 저기가 깊은 것 같아요. 저쪽이. 여기 바위가 있어. 안으로 좀 들어왔어요. 오. 물이 굉장히 차갑네. 여기 키 한 절 넘나 봐요. 여기. 저분 키 한 절 넘었어. 굉장히 깊다는 게 2m 넘는다는 거네. 전부 스노클링 하네요. 물 밑에서 촬영하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의 뭐 한 2-3m 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끝내줍니다, 여기. 여기 바위 있는 데까지 깊고, 그 밑으로는 약간 쭉 이렇게 해서 밑으로 빠져내려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수심 깊은 곳에 사람들이 많이 물놀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계곡이에요. 아, 수심 3m 일단 넘을 것 같고요. 저쪽에서 다이빙 해도 그렇고 발이 안 닿을 정도로 충분히 깊습니다. 화악산 자락에 수심 깊은 계곡, 정말 좋네요. 자, 지금부터 내려가서 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악산 계곡인데 정말 물 시원하네요. 그리고 수심도 엄청 깊어. 사람들 물놀이 하는 게 보이는데 정말 좋습니다. 거리는 한 10m 정도? 그런데 수심 깊이가 3-4m 정도 돼요. 예, 여기가 수심이 한 3-4m 정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 깊은 데는 다이빙도 가능한데 구명조끼를 입으시는 게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많네요. 이쪽이 넓은 다락방 펜션입니다. 여기 차들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많죠? 저 요 위에 조금 올라오니까 물놀이 계곡이 있어요.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가 더 좋나 보다. 여기가 넓어요. 여기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폭포네, 폭포야. 오, 이렇게 폭포예요, 폭포. 이렇게 해서 여기 초가 행성됐네. 여기 쭉 내려갑니다. 여기가 화악산 계곡이고요. 정말 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저 밑에서 수영을 했었는데 또 여기 올라오니까 여기 새로 더 큰 폭포가 있어요. 저 밑에서 했는데 이렇게 쭉 와가지고 와 여기 끝내주는 폭포가 있어요. 여기가 더 깊고 더 높습니다. 여기 폭포도 있고요. 저 위에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여기 폭포 있고 여기가 깊이가 꽤나 깊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가네요. 여기 폭포예요, 폭포. 폭포 그리고 옆에 사이에 용서처럼 푹 들어갔어요, 여기. 사람들이 수영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 좋아요. 여기 사람들도 많고 안전정원도 있어요. 여기 폭포예요, 폭포. 아 여기 깊기도 하지만은 여기가 물이 찬가 봐요.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다. 폭포 바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네요, 폭포가. 여기 뭐 한 2m 정도 되는데 아 좋아요. 저 밑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아래에 여기에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행태로 소가 행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저 아래에 소가 하나 있고 여기 한참 올라오면 여기 또 소가 하나 돼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폭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여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계곡이 올라갑니다. 사람들 많아요. 자 폭포 위에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위예요 완전히. 저 아래는 깊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찬가 봐요. 여기 화학산 자락에 폭포. 이제 여기 비슷한 소가 있는 거 이제 세 번째 거네. 여기도 내려갈 수가 있어. 여기는 약간 낮네요. 그렇게 깊지는 않네 여기. 아, 안 내려? 아 머리 좀 내려? 아따 물은 차네 여기다. 물은 차. 오. 그렇게 깊지는 않나 보다. 두 번째인데 여기는 낮았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네. 생각보다 많아. 소리 하는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있어. 여기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는 약간 낮아요. 저 위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어. 오, 저 아래에 많이 있죠? 방금 전에 저기 많이 있던데 저기서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아래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기 너무 많이 많고 저기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올라온 데가 네 번째. 저 위에 폭포가 또 있어요. 올라가 보겠는데 여기 앞에 괜찮은 데가 있어요. 이제 네 번째라고 볼 수 있는데 바위가 있고 좋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바위도 좋고 물도 좋고 깊지 않고 저 아래에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 거대한 바위가 계곡을 막고 있어요. 그리고
뭐 폭포 아닌 폭포가 형성이 돼 있어요. 여기 황악산 계곡입니다. 정말 좋네요. 저 위도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계곡을 타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계곡 올라갈 때는 이렇게 사이에 오른쪽에 바위 잡고 올라가면 안전해요. 바로 요 위에 소가 있어요. 저기까지만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래에서 놀았지만은 이제 다섯 번째 소를 보니까 이렇게 정말 멋집니다. 저 폭포 내려오면서 여기에 소가 형성되어 있어요.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자, 시크릿 공간입니다. 여기 화악산 계곡에 다섯 번째 소가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저 위로는 폭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도 깊지만은 좀 위험해요. 멋진 곳을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하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멋있네요. 잠시 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한참 올라오다 보면은 넓은 다락방, 민박, 펜션이 있는 데서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여기 벨피드나 순하고 나와요. 그러면 오른쪽에도 계곡이 있는데 요 바로 안에 저 위로 좀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면은 깊은 산 계곡 산장이 나와요. 여기 오면은 깊은 산 계곡 산장이라고 놉니다. 푸른 숲 계곡 산방도 놓고 계곡 속에 바위 집도 놓고 이렇게 깊은 산 계곡 산장 입구라고 되어 있고 저 안에 산장이 있어요. 그 요 밑에 계곡이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도 있네요. 산장가는 다리 위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계곡이 멋지네요. 다리 미치고 여기는 저 이쪽은 산장이고요. 여기도 이용할 만한데 여기 계곡 산장 위쪽에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나오네요. 아, 물이 시원해. 아, 끝내줍니다. 산장으로 들어오는 여기 다리가 있네요. 저 아래도 계곡이 사람들이 놀고 계십니다. 저 위로 올라가는 푸른숲 계곡 산방이 또 있고요. 바로 이쪽은 깊은 산 계곡 산장이네요. 여기는 깊은 산 계곡 산장. 자, 이제 깊은 산 계곡 산장까지 왔다가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은하수 별빛 산장도 보이고 그 다음에 넓은 다락방 민박도 저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 벨피드나수를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접근하는 데는 오른쪽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조금 내려가면은 여기가 최고 긴데요. 아까 사람들이 최고 많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까 카메라 촬영을 못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자리를 뜯네요. 아, 정말 좋아요. 여기 그렇게 깊지 않으면서 가족들이 놀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간 같아요. 여기 세 번째 소가 있는 곳인데요.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멋지게 행성됐어요. 여기서 거대한 회오리를 치면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거의 뭐 30m, 40m 정도 될 정도로 초가 깁니다. 저렇게 행성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아까 수십 명이 저기 있어가지고 아까 촬영하기 힘들었거든요. 이쪽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거대한 물결이 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를 행성했어요. 물놀이 하기 전에 이렇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갓길의 사이에 스페이스가 있는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머니까 저 위에다 다 했어요. 여긴 여유가 있어요. 제 차만 돼 있네. 지금 보니까.